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타 치는 조준모입니다. 반가워요. 뿅. 자, 이 기타는 헥스에서 나온 이제 헤드리스 기타인데요. 자, 요새 보면 헤드리스 기타 뭐 보면 인기 되게 많잖아요. 모던 메탈이나 이제 이렇게 모던한 장르들 보면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이렇게 헤드리스 기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헥스에서도 헤드리스 기타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다른 브랜드 헤드리스 기타도 되게 많이 리뷰를 해봤는데, 이 기타는 제가 지금 웃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40만원대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프렛이 스테인리스로 달려있어요. 요새 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든 기타에 스테인리스 프렛이 달려나오는데 전 좋죠. 왜냐하면 밴딩 비브라토 많이 하고, 또 그리고 기타 많이 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녹슬어서 연주감이 되게 안 좋아지는데, 이런 스테인리스 프렛은 일단 녹슬 걱정 없죠. 마모될 걱정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스테인리스라는 거 재질 자체가 말 그대로 녹이 잘 안 쓰니까 스트링도 오래가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스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제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헤드리스 기타는 여기에 다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여기 딱 고무 패킹이 있어가지고 세울 수 있는 이제 되게 좋은 디자인이고요. 결정적으로 무게가 이게 3kg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kg대인데 하우스밴드나 터서 오래 연주하셔야 되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은 25.5인치 일반 슈퍼스트랫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픽업이 헥스 자체 개발한 세라믹 픽업인데, 제가 아까 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밝고 예쁘더라고요. 이 헤드 부분이, 헤드리스 기타는 원래 이렇게 클립치너 사용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또 특별히 해놓으셨어요. 딱 여기에 신기하죠? 여기 또 이제 예쁘게 헥스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이 헤드 부분을 이렇게 헤드리스지만 헤드를 반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스탠드에도 이렇게 걸 수 있고 참 장점이 많은 기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트링 거치하는 부분도요, 헤드 부분이죠. 여기 헤드리스 기타는 여기 헤드머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튜닝을 하는데, 여기 고정하는 장치가 보면 이제 티타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던한 기타고 또 자세한 스펙을 좀 잘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 소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소리를 바로 들어볼게요. 밴드 앰프부터. 자, 오늘 좀 딜레이를 좀 걸어서 모던하게 소리를 내볼게요. 일단 픽업 자체가 밝고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모던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무래도 24프렛이다 보니까 이게 22프렛 기타보다는 좀 더 약간 밝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솔로 치기 좋은데, 여기 클린톤에다가 제가 그 다음에 센타우라 데몬 FX 물려서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레코딩 엔진은 아니지만 그 이제 고주파 영역대 쪽이 보면 빈티지 기타들에서 이제 표현되는 거랑 요새 나온 기타에서 표현되는 거랑 이게 미묘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넥 쉐입이나 이 바디 쉐입, 그리고 이제 딱 몸에 딱 안았을 때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 기타는 확실히 요즘 기타입니다 여러분. 모던한 기타. 자, 그리고 이 푸시 풀 노브로 이제 싱글 전환도 돼요. 자, 넥 픽업 싱글. 자, 이거는 그래도 좀 약간 빈티지한 느낌 좀 나네요. 되게 예쁘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블루스 브레이크 살짝 걸고 넥픽업 쳐볼게요.
아 이거 진짜 쩍쩍 달라붙네. 기능도 많고 되게 소리가 생각보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볼륨 톤 컨트롤 했을 때 그런 가변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군데 좀 오래 있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미들 포지션 한번 가볼까요? 이게 확실히 24 프렛이다 보니까 넥 픽업 소리랑 블렌드된 소리 있잖아요. 미들 톤이 알라리 알맹이가 자글자글 하다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모던해. 손가락 칠 때 소리가 되게 탕탕 치는 게 되게 잘 묻어나네. 이거 바디는 마호가니거든요. 이게 인도네시안 마호가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마호가니 하면 되게 무겁고 뭐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그 패트한 소리만 난다. 뭐 이렇게 되게 뭐 낭설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나무라는 게 뭐 이 나무 무조건 이런 소리 나고 저 나무 무조건 저런 소리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치마다 또는 이제 그 가공 방식에 따라 바디 쉐입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이상 뭐 무슨 나무는 무슨 소리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자고요. 자, 이거는 마호가니 바디고요. 그 다음에 로스트 메이플의 인디안 로즈우드. 은근히 사양은 되게 보면 고가 기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양인데 지금 2024년에 뭐 이 가격대에 이런 소리 나는 거 좀 찾기 어렵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전환해 봅시다. 기대되는데. 되게 예쁘다 소리. 오, 이거 약간 텔레 소리 나네. 와, 싱글 코일, 그 코일 탭 하나만 있어도 이제 기타가 완전 다른 기타 같아요. 봐봐, 이거 바로. 자,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 자, 벌써 이런 펑키 톤이라고 하잖아요. 딱 사람들이 기대하는 펑키 톤이 있어요. 뭐 굳이 막 험버커로도 펑키 할 수 있어 뭐 할 수야 있지만 적합한 톤이 있잖아요. 이거랑 자, 이것도 뭐 이렇게 볼륨 조절하고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솔직히 그냥 이거 하나만 딱 하면 벌써 이렇게 훨씬 소리가 예뻐지잖아요? 팬더스러운 소리도 잘 나네. 되게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슈렛 같은 소리도 있고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슈퍼 슬랫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헤드리스지만 스테인리스 프렛이라서 그런가 이게 뭔가 소리가 좀 더 쩍쩍 달라. 이게 뭐 이거 쳐봐야 돼. 직접 와서 쳐보세요. 이건 진짜 신기해요. 되게 일단 첫 번째 신기하다. 두 번째 굉장히 가볍고 편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상 근데 톤은 굉장히 익숙한 톤 다 나와 그런 거예요. 자, 이번 브릿지 픽업 가볼게요. 브릿지 픽업에 팬 아직도 지금 팬더 앰프에 있는데 지금 이제 블루스 브레이커 살짝 연결돼 있고요. 자, 살짝 아르페지오 쳐볼까?
이것도 지금은 싱글코일 전환 상태였는데요. 오버다를 걸고요. 이제 험버코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코일탭 하나랑 이펙터 하나 가지고도 이게 소리 차이가 이게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일렉트릭 기타라는 것 자체를 그냥 기타니까 기타를 어떻게 치고 막 이제 코드 진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이 소리 자체를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짜보시는 것도 이제 뭐 곡 작업을 하던 뭐 카피를 하던 결국에는 자기가 연주를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자유롭게 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타들이 특히.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페달 하나만 있어도 진짜 이게 험버커에서 이런 소리도 나고, 자, 전환한 다음에 오버드라이브 하나 걸고 치면 자, 완전 다른 친구가 됐잖아요. 자, 그렇죠. 이제 험버커로 이런 연주를 하면 또 은근히 괜찮긴 한데 아까 것만큼 어울리지도 않다 이거죠. 자, 노트를 많이 연주하기에는 얘가 이게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아기자기한 톤을 표현하기에는 좀 약간 좀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아싸리 이렇게 딱 좀 더 묵직묵직하게 노트를 줄여 갖고 아싸리 이렇게 좀 슬로우 템포를 해가지고 칠 때는 좀 약간 이런 묵직한 험버커 소리도 어울릴 수 있다고 좀 봐요. 자, 그 다음에 마샬로 가서 디스토션 위주로 한번 좀 소리 들어볼게요. 자, 브릿지 픽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팜뮤트 소리 있잖아요. 이게 응집력이 있죠. 쭉쭉 하고 잡히는 거. 좀 약간 어줍지 않은 그런 이게 메탈 기타들 들어보면 너무 하이게인 픽업을 달아놔가지고 이게 되게 벙벙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온라인 글랜드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Will It Chug라는 그 이제 콘텐츠를 하는데 요거는 10초 만에 되겠네. It Chugs. 척잉 됩니다. 자, 척을 하려면 드랍을 해봐야지. 드럼 개잘 먹는다. 자, 여기다가 이제 게인 부스터를 하나 더 걸읍시다. 한번 도전. 그리고 톤을 좀 줄여볼게요.
자, 이 본색을 드러내네 기타가. 메탈 기타네. 알고 보니까 메탈 기타였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모던한다는 게 사실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장르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옛날 팬더 깁슨 처음에 나왔을 때 시대는 사실 뭐 그냥 뭐 블루그래스, 컨츄리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요새는 사람들이 워낙 또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연주하기를 원하니까 험버컨대 싱글 저항도 돼. 근데 헤비한 걸 또 쳐? 또 돼. 이제 신기하지 않아요? 와, 안 되는 거 없어. 뭐 다 돼. 제가 너무 약장수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기타들이 보면 그런 것이 적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던한 기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 편해. 인체공학적이야. 진짜 가볍고요. 앉아서 칠 때 여러분 이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앉아서 치는 거 좀 약간 더 이제 테크니컬한 거 쳐야 될 때 여기 컷이 하나 더 있어갖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보면 스냅 메고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냅 바싹 맨 다음에 이제 어려운 리프 같은 거 칠 때 있잖아요. 테크니컬하고 딱 이게 뭐 복잡한 거 칠 때 많이 올려 쳐야 되잖아요. 막 이제 슬래시 같은 사람들이 이런 리프 치겠어. 막 이렇게 낮게 메고 막 이제 누가 그런 거 쳐요. 근데 이렇게 낮게 메도 멋있네. 어쨌든 막 이런 손 많이 벌어진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복잡한 거 칠 때 되게 좋겠다는 느낌? 그러니까 다 된다 이건 거지. 아, 오늘 키워드 다 된다. 다 된다로 가자. 가방은 어디 있죠? 오, 뭐야, 여기 있었네. 아, 졸기탱.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이거 보세요. 이게 전용 가방인데요. 자, 이렇게 작으니까 이제 뭐 제주도 공연을 가야 돼, 아니면 뭐 일본으로 투어를 가야 돼,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이거는 기내에 반입이 될 거예요, 분명히. 이게 길이가 이게 와, 그냥 가방보다 작은 수준인데 훨씬. 그래서 예쁜 가방이 있고요. 검정색도 있는데 아, 역시 검정색이다. 개간지.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흰색도 예쁘긴 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커플인 분들, 이건 여자친구 사주고 이건 내가 쓰고 그럼 딱이네. 자, 아직 안 끝났다는 사실. 넥픽업 소리 조금만 듣고 자 후딱 치고 마칠게요. 이제 제가 요새 하도 뭘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리뷰를 저도 재시청을 하잖아요. 보다 보면 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말게 된단 말이에요. 자, 게인 많이 걸고 드라이브 걸고 좀 약간 멋있게 연주하다 마칠게요. 자, 기타리스트 조종모였고요. 팩스 N400 모델 꼭 경험해보시고요. 리뷰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기타 치는 조종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